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우리 첫 번째 지금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갈까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조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건 사실은 복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참 아름다운데 우리 선조들은 이거 상상도 못하던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지금도 한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 다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46억 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나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 태양계의 나이예요. 우리 태양계가 그때 만들어지면서 태양계의 일원으로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에는 뭐 생명도 있고 굉장히 지구만이 가진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지구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지구가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지구의 모습이었을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의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되죠?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답을 알고 있어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구조론, 여기 지구의 표층의 일부가 이렇게 조개적 나눠져 있다. 어느 정도 두께냐? 60년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100km 정도의 두께에 고체지만 힘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는 층이 있다 그랬죠? 그한 100km 정도의 두께가 한 10여 개 정도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표현해 보면 우리가 단단히 이렇게 발 딛고 있는 대륙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두꺼운 판이 움직이는 위에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분명히 그걸 알, 그 움직이는 거볼수 있어요. 과학적인 GPS라는 거예요. 여기 중국에서 한300 몇십 개 정도의 그런 GPS를 해갖고 마크를 해놓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갖고 1년에 얼마나 움직이는가 하는 걸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요게 1년에 2cm 움직이는 화살표예요. 보면 이쪽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막 움직여요. 우리 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잠잠해져 있어요. 우리 옆에 일본을 봐볼까요? 일본은 뭐 난리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동해를 거치면서 우리 쪽 와서는 조금 잠잠해져 있죠. 옛날 후쿠시마 원전 그게 바로 요 근처에서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판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륙의 대륙들은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구조론의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지구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판구조론 공부하면서 일부 공부했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이런 지구의 모습에 조금 연계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억 5천만 년 전까지만 거슬러 가보려고 그래요. 뭐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지만 지구 나이로 보면 뭐예요? 95%가 지난 그 후죠. 이게 중요한 건 그때쯤 됐을 때 대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륙이 만들어졌어요. 보이죠? 요건 어디 같아요? 남아메리카. 요거는 북미. 아시아가 좀 이상해요. 이때부터 해갖고 우리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지구 달력으로 보면 대개 요런 정도 시기에 해당해요. 또 중생대가 시작되는 중생대 그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표현된 건다 뭐예요? 사실은 바다예요. 얕은 바다, 얕은 바다예요. 중생대 그러면 우선 뭐가 떠오르죠? 이게 떠오르죠. 그런데 공룡만 산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건 우리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석유가 어디서 나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석유가 안 나서 너무 안타깝죠. 발해만 같은 데서 나와요. 그래서 중국은 발해만에서 굉장히 많이 재취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지역에서만 석유가 나오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중생대의 지도로 가서 오늘날 석유가 나는 지역을 이렇게 쭉 표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얕은 바다예요. 따뜻한 얕은 바다. 그때 그 중생대 시절에 따뜻한 얕은 바다에 살고 있던 해양 생물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뭘 남겨준 거예요?
석유라고 하는 자원을 남겨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서 사실은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생대가 지금부터 한 6,500만 년 전에 이제 종말을 고합니다. 거의 어느 날 같아요. 지금 많은 그런 자연적인 결과들은 뭐냐 하면 직경이 한 10에서 15km 정도 되는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어요, 지구에. 충돌된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깊은 데 가면은 그때 만들어진 그런 운석의 충격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분명해요. 이제는 뭐 이런 충돌이 있었다는 거는 뭐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운석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과학자가 물론 이제 화편이 돼갖고 막 떨어졌는데 바다에 간이 떨어졌겠죠. 근데 우리 해양학자들은 바다 곳곳에서 퇴적물들을 잘 채취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요 지역에서 그 보관되어 있는 그곳에서 한 6,500만 년 전에 퇴적된 퇴적물들 좀 주십시오. 받았어요. 그거 채취를 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때 떨어진 운석의 화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크기 그런 정도의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논란을 했던 거는 이거의 임팩트가 뭐냐, 영향이 뭐냐. 그 부분에서 이제는 되게 정리가 됐어요. 거대한 공룡들은 바로 이것이 최후의 일격이었다. 그 시기가 바로 그러면서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신생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이제 오늘날 지구의 모습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요. 첫 번째 그게 뭐였냐면 약간 대륙에 붙어 있던 여기 남극 대륙에 붙어 있던 이제 그런 대륙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갖고 남극 대륙을 둘러싸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다른 바다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바다예요. 어디 연결돼 있어요? 여기 남빙양에서 연결돼 있어요. 그 바닷물이 전체로 움직여요. 거대한 수. 이거 빠르진 않아요.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데 한 1000년에서 1500년 걸리는데 이것이 중단됐을 때 지구가 빙하기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투마로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인도가 이제 대륙으로 와서 이제 대륙에 붙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과 비슷한 그게 됐어요. 근데 이건 두 대륙인데 여기에 있는 암석들은 우리에게 관악산 같은 데서 보는 그런 흰색 광물이거든요. 다 가벼워요. 둘이 부딪혔을 때 어느 거 하나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름으로 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판구전 공부할 때 더 공부하셨죠? 그래갖고 여기 거대한 대륙이 만들어진 거예요. 티벳권이. 자, 맨 처음에 여기 와서 할 때는 아까 그랬었죠? 맨 처음엔 이걸 올리는 데 사용됐어요. 근데 이제 티벳권이 워낙 덩치가 커지곤 하니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간 것들이 일로 다 빠져가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안정된 티벳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거,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건 뭐냐. 여기 거대한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여름철에는 빨리 더워져요.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죠. 저기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서 서늘한 공기가 참 올라오죠. 겨울철에는 대륙은 빨리 식어요. 공기가 쫙 모이죠. 고기압이 되니까 여기에서 바다로 가는 바람이 불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절풍.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그 북미하고 남미 대륙이 서로 떨어져 갖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300만 년, 400만 년 전에 이 둘이 딱 여기서 붙은 거예요. 딱 결합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거는 오늘날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걸 보여준 건데 여기 더운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죠. 인도 대서양에서 훨씬 더 위로 올라가요. 사실 이러면서 뜨거운 열이 고위도로 전달돼서 지구를 굉장히 더욱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유럽인데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럽은 위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우리 여기로 가져오면 유럽의 위도를 우리 여기로 가져오면 거의 캄차카 반도 정도의 위도예요.
그렇게 높아요, 유럽 위도가. 그런데도 유럽 따뜻하죠? 왜? 이 바다, 뜨거운 바닷물이 쭉 올라오면서 바람이 하면서 지금 유럽을 덮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럽의 과거의 기후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한 3,400년 이전이 되면 유럽의 기후는 동토대였어요. 얼어붙은 동토였어요. 그럼 시베리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근데 여기 이게 막히면서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유럽을 따뜻하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바다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고 나서 이렇게 바다를 조사하다 보니까 뭔가 기후가 이상한 어떤 특성을 가진 것 같아요. 이런 주기적인 어떤 변동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걸 잘 살펴본,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스톡 해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온도가 이렇게 한 6도 정도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한 10만 년.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나서 이게 원인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믿는 것은 밀랑코비치라는 과학자가 정리한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기후를 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게 타원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타원이 됐다, 조금 원이 됐다 하는 그런 진동이 있어요. 한 10만 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 23.5도에 계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조금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기울어진 팽이가 돌면서 축차운동이라는 걸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지구의 한 면적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의 에너지가 요동이 있어요. 근데 그 요동의 사이클이 우리 10만 년의 주기하고 가장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 이런 밀랑코비치, 우리 태양과 지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빙하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빙하기 시절에 가장 추웠던 시기가 한 2만 년 전쯤인데 그때 우리 지구 모습을 오늘날의 지구 모습과 비교해 본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나요? 남극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북반구를 보면 엄청나게 빙하가 쌓여 있죠. 빙산이 쌓여 있어요. 빙하는 뭐죠? 눈. 눈은 뭐예요? 물이죠. 어디선가 물이 왔어야 돼요. 어디서 왔을까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의 양을. 그래서 그런 빙하기가 있음으로써 지구상에서 다양히 나타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것의 하나가 뭐냐면 해수면이 빙하기를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추웠던 2만 년 전에 저도 한 120m 정도의 바닷물이 다 육상에 올라가서 빙하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바닷물이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빙하 기간이 그렇게 낮아졌다가 이제 지구가 더워지면서 빙하가 다시 녹죠. 그 물이 다시 바다로 올라오죠. 그래갖고 이제 해수면이 점점 올라와서 대개 지금부터 한 8,000년 전쯤 됐을 때 대개 오늘날의 해수면을 가지는 그런 바다가 된 거예요. 2만 년 전에 우리 주변에 우리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황해바다는 제일 깊은 데가 100m가 안 돼요. 그래서 황해바다 없었어요. 일본하고도 그냥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모습으로 온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은 그런 속에서 대개 한 12,000년 가까이 된 그 시절, 대개 요때쯤 됐을 때부터 우리 신석기 문명이 시작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 그래갖고 요걸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아까 맨 마지막 홀로세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지금 다 보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우리 공부한 거예요. 플라이스토라고 하는 건 빙하기가 분명히 시작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홀로세. 그 지구가 변해온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 지금 이렇게 쭉 봤어요. 어떤 시대의 지구가 가장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은 안 하겠어요. 답은 안 물어보겠는데 너무 뭐 대조적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지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지구가 모습을 갖춘 다음에 우리 인류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아름다운 지구 갖고는 부족해요. 지구 역사로 보면 바로 순간이라고 할 수는 지금,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때 우리가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잘 만들어주고 살고 있었는데 지난 한 200여 년 사이에 우리 지구가, 우리 인류가 그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혹시 나쁜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우리 인류세가 걱정하는